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김지석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고 있는 강인서라고 합니다. 저는 특목고 내신 1.4 정도였고 전교 1등 아니면 2등을 했었습니다. 저는 일반고 다녔고 내신은 한 1.1 정도로 한 3등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했고 하나만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인데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자르는 전형이니까 당연히 그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의대나 뭐 서울권을 합격하려면은 내신 극초반을 해야 되니까 내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가끔 가다가 종합전형은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비교과가 출중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나 뭐 대학교 지금 우리 대학교 친구들을 한번 봐보면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해도 내신이 대부분이 1점대거든요. 1점 초반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내신이 뭐 종합전형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모두 종합전형으로 수시를 썼던 케이스였는데 저 그 인서 친구처럼 저도 그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가끔 가다 이제 정말로 내신이 안 좋은데 비교과가 출중해서 학교를 잘 갔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여럿 있지만 결국 대부분은 내신도 좋고 학생부도 열심히 꾸민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시파 친구들도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그 수능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엔 수능이란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그 자동적으로 수능 준비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제 친구들 보면은 내신 성적 좋은 애가 모의고사도 잘 보고 모의고사 잘 보는 애가 내신 성적도 좋은데 그런 거 보면 내신하고 수능이 뭐 상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시험 범위를 확인하는 거였어요.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시험 범위를 먼저 알아두면 나중에 내신 시험 대비를 계획을 짤 때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. 이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어서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한 과목에서라도 이렇게 삐끗해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험 범위를 미리 알아둬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면은 모든 과목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보통 시험 2주 전에 범위가 나와서 저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하다가 시험 범위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범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게 그 시험 범위에 선생님이 필기하신 거나 수업 자료로 사용한 유인물, PPT, 동영상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체크하고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혼자 챙기다 보면은 가끔씩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반 친구들과 뭐 교과서, 유인물, 뭐 학습 때 사용했던 PPT 같은 거 그런 정보들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교환을 하면은 이게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내신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주로 4주간의 플랜을 세웠었습니다. 뭐 주로 개념서나 참고서를 활용하기보다는 제가 썼었던 교과서나 필기 노트를 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었는데요. 이 교과서와 필기 노트를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계획을 짠 뒤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된 뭐 기출 문제일 수도 있고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매일매일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험 4주 전부터 시작해서 한 4, 5일에 한 과목씩 끝내는 그걸 목표로 해서 계획을 짰어요. 매일매일 여러 과목을 하게 되면은 국어 공부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수학 공부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약간 흐름이 끊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싫어해가지고 이제 이왕 하는 거 아예 끝내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제 약간 후련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안 까먹어요? 그러니까 한 두 바퀴 돌려요 이렇게. 그러니까 시험 범위
그러니까 안 나온 과목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시험 범위 나온 데까지 일단 한 이틀, 3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딴 거 하다가 다시 시험 범위 확정되면은 이거 복습하고 다시 시험 범위 추가된 거 하고 이렇게. 저 목표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잡아놓고 이제 최소한은 2번 이상으로 돌렸습니다. 저는 근데 약간 이걸 세진 않았고 그냥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, 그러니까 내신은 솔직히 약간 암기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번 보면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는 걸 목표로 딱 몇 개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우선 국어라는 과목이 되게 분야가 다양하잖아요. 뭐 화작문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된 공부법을 갖고 있기란 되게 힘든 과목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본문을 잘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게 문제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 처음 4주 전에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들을 꼼꼼히 분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뭐 3주차부터는 이제 본문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거의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교과서에 써져 있는 필기, 뭐 혹은 따로 정리한 노트 필기까지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외우고 한 뒤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그 모든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뭐 기억이 안 난다,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신 국어만큼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다양한 해석을 추구하는 게 맞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된 해석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확실히 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시험 보기 2주 전까지는 그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들을 모두 암기를 한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기출을 그 후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험을 보기 거의 일주일 전부터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뭐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,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그 증명 같은 것들, 그리고 뭐 자신이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씩 쭉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부교재를 푸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교과서도 풀어봤어요. 왜냐면 선생님에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교과서도 풀어봤어요.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증명해준 건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증명, 뭐 정의, 정리 같은 거를 쓰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시험 한 하루 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루 전에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본문들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본문 속에 있는 뭐 단어들이나 뭐 문법 같은 것을 우선 정리를 했고 이제 그 후에는 그 본문들을 암기했습니다. 그게 보통 그 본문이 상당히 많이 뭐 한 많으면 진짜 막 50개도 넘길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외울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 외운다는 생각으로 본문 공부를 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본문을 외우면 그 속에 있는 단어, 문법 같은 게 정리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, 본문을 외우는 게 빈틈없이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냥 영어 지문을 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분석해준 거랑 제가 뭐 따로 분석한 걸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읽을 때는 분석한 거를 이렇게 쓱쓱 읽고 지나가서 한 5회독 정도 하면은 이게 외워지거든요. 그래서 5회독 정도 하고 그 변형 문제도 풀고 하면은 이게 좀 외워져요. 저는 문과생이었으니까 이제 사탐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탐구가 이제 개념에서 오는 변형 기출이 되게 많은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소홀히 하면은 실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과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적어도 시험 2주 전까지는 개념을 끊임없이 복습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된 토대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나 그 변형 문제들을 푸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4일 잡고 공부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한 생명과학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하루 이틀은 개념을 잡고 그 다음 하루는 뭐
개념서 있는 문제를 푼다든가 각각에서 복습을 하고 마지막에는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를 푸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1학년 때? 아, 2학년 때. 2학년 때가 이제 문화생지 배우는 때라서. 한국사는 뭐 아랠 게 뭐 있어? 너 외우는 거지 그냥. 저는 한국사를 공부할 때 교과서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주신 PPT를 바탕으로 필기를 해서 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. 기타 과목도 한 4주 전부터 이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시험 기간이 가까워져 가면은 국영수에 치여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주 전부터 해서 미리미리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전년도에 같은 학년을 맡았던 선생님의 경우는 선배님들한테 기출문제를 받아서 출제 유형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뭐 저나 제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님들한테 뭐 작년 시험지 아니면 뭐 재작년 시험지 같은 것을 받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, 뭐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데 뭐 몇몇 친구들은 그 족보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험지를 그 잘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자투리 시간에 영어 지문을 한 번 더 보는 걸로 활용을 했어요. 어차피 이게 외워야 되고 또 한 10분 정도에 할 수 있는 공부가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근데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5-6 문장이니까 좀 읽고 하다 보면은 10분 정도 자투리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암기를 좀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저만의 암기법이라면은 그냥 말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잘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학교 자습 시간에는 못 쓰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공부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쓰는 암기법은 그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것을 마치 사진처럼 외우는 방법을 썼었는데요. 제 눈을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꼼꼼히 종이를 본 다음에 이제 그 뇌를 갤러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진들에 있는 그 본문을 읽어봐요. 그러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아 초점이 안 맞았구나 하고 이제 사진을 다시 찍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아 본문을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수능으로 서울대나 의대를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진짜 어려워요. 근데 그래도 학종으로는 수시로는 그나마 쉬우니까 3년 동안 공부한 걸로 네, 편하게 가려면 내신 공부하세요. 그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신 시험을 대충 넘기지 말고 제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해요. 그게 이제 나중에 내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되게 고마워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1등급을 응원합니다.